그동안 서울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에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주택도 있죠. 이 풍경 어딘가에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집이 숨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우뚝 솟은 협소주택. 8평 자투리 땅에 5개 층을 올렸는데요. 단차를 이용해 각 공간을 구분하고 구성한 덕분에 알차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택가에서 찾은 10평 주택은 각 층의 창의 높이를 다르게 배치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고요. 협소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은 골목의 풍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빽빽한 도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른 취향의 거주자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주택은 공용 공간을 넓혔다고 합니다. 거주자들이 소통하는 일이 많다 보니 삶의 질도 높아졌다네요. 이런 집이 또 있다면 상을 드리고 싶네요. 남산이 내려다보는 풍경. 삶의 풍경을 간직한 이 좁은 골목 어딘가에 상 받은 집이 있나 봅니다. 그 집을 찾아 소장님이 골목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골목을 어렸을 때 저는 개미 골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방팔방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미로 같은 이런 골목길인데요. 여기도 딱 지금 그런 모습의 동네예요. 갈림길과 골목길을 따라 걷고 또 걷고 그러다가 의외의 풍경을 만나기도 하죠. 땀 흘려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요. 와, 여기 이렇게 하나만 집이 낮아도 저런 아주 현대화된 주상복합이 같이 중첩돼서 보여요. 서로 다른 속도가 교차하는 풍경. 골목 곳곳에서 적산가옥을 마주치기도 하는 후암동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살았던 풍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풍경도 변화하고 있죠. 이런 데도 이렇게 화분을 놔둬서 그냥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게 보다 엘리베이터도 올라오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시선이 싹 교차하면서 변하면서 이게 조금씩 땅에 가까워진다는 느낌? 이게 되게 재밌네요. 변화하는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후암동의 풍경.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집을 찾아가 봅니다. 와, 이렇게 좀 주변에 다 고만고만한 집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갈 집이 어딘지 좀 찾아봐야 돼. 와, 일본 옛날 적산가옥도 있네요.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진 집들인데, 아, 여기에 보니까, 되게 이게 튀지도 않으면서도 튀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묘한 건물이네요. 세련되면서도 주변의 오래된 풍경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느낌의 다가구 주택. 바로 이 다가구 주택이 대상? 아니, 우수상의 주인공이랍니다. 지금 건물을 가까이 와서 보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굉장히 묘해요. 이 건물이 지금 박스로 된 밋밋한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세 단으로 후퇴 하면서 뭔가 리드미컬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어디는 저렇게 조그만한 미니 발코니가 튀어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아주 오묘한 매력적인 건물이네요. 벽돌 너무 잘 쌓았는데요? 누가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그럼 어떻게 되시는 여기 건축주세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아, 건축가세요? 근데 네. 건축가 선생님 여기서 왜 나오세요? 저희가 여기 1, 2층을 건축사 사무소로 지금 사용하고 1, 2층은 사무실. 네. 거의 뭐 먹고 자고 그런 그렇죠. 설계 사무실이니까. 아, 그럼 여기서 직접 설계하신 건물에 또 일도 하시고 하시는구나. 네. 건축가가 입주해 있는 이 주택은 설계 전부터 입주자들이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건축주를 비롯해 다섯 세대의 입주자들은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로 커뮤니티 센터 같은 주택을 지향했다고 하네요. 근데 벽돌을 왜 들고 나오셨어요? 아까 제가 네네네. 얼핏 듣기로 벽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한참 너무 네. 감탄하면서 벽돌을 네.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네네네. 좀 고민을 했던 것들은 이제 벽돌 이제 쌓아서 만드는 재료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쌓아 만든 맞아요. 재료라는 것들이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면으로 보였는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막 다 살아 숨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너무 생생해요 지금. 네. 벽돌은 쌓는 방식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물리면서 배려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속을 비워 쌓으면서 비밀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곡선을 따라 벽돌을 비틀어 쌓으면은 또 독특한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 보러 가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이쪽으로. 저 입구 이쪽으로. 여기 아니에요? 아까 문이 하나 여기 있던데. 여기는 입구가 아니고 저 입구는 저쪽. 주차장 쪽이 아닌 반대쪽에 입구가 있다니 여기 기존의 다가구 주택들과는 또 다르네요. 여기 빙 돌아서 가네요. 네. 뭔가 이렇게 몰입감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이 길이 여정이 있으니까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뭔가 나 집에 들어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의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이런 유형의 다가구 주택들을 많이 살았었는데 좀 삭막한 네. 느낌이 네. 많이 네. 났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절약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집을 들어가는 경험이 좀 산뜻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좀 그 말 좋네요. 네. 환영받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네.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보이지만 오늘은 계단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계단 곳곳에 놓인 기타며 캠핑 도구 등은 거주자들이 계단을 꾸미기 위해 내놓은 소품이라고 합니다. 계단이지만은 함께 공유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방문할 301호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바로 앞에 또 벽이 아니라 테라스예요. 네. 여기도 또 약간 환대 공간이 여기 있는데요. 집집마다 개인 테라스를 만들었는데요. 건축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외기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맞아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근처에 집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창문도 잘 못 열고 네, 창문도 잘 못 열고 이래서 예. 이런 게 채광이나 환기가 사실 거주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적인 공간들을 좀 네.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테라스 오른쪽으로는 안방이 있는데요. 혼자 쓰기에 적당한 아담한 크기네요. 침실에서 나와 테라스를 지나면은 거실과 주방입니다. 15평.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밝은 느낌입니다. 301호는 15평 집에서 넓은 거실과 주방을 원했다고 합니다. 평소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만큼 이 주택에서는 아지트로 통한다고 하네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 집 치고 이게 아일랜드 주방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사실 처음 설계할 때는 네네. 벽식 주방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네네. 이게 넓은 공간 구조가 아니라서 사실 네네. 아일랜드 공간을 하면은 낭비되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네. 음식 먹고 이러면서 지내는 주방 공간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저쪽 조그만한 중정도 보이고 네. 거실도 이쪽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니까 네. 훨씬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네.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네. 있어도 벽을 보는 것보다는. 한편 이 다가구 주택에는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포인트도 있는데요. 콘크리트를 활용해 층고를 높인 천장과 노출 조명이랍니다. 이 천정이 네. 콘크리트를 그대로 쓰셨어요. 네. 따로 마감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여기다가 또 이 마감을 했으면 천정이 더 낮아졌을 텐데 네.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다 손에 이렇게 제가 하면 닿거든요. 이게 다가구 주택 가면 여기 천정이 안 닿아. 이 층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했는데 집안의 천장의 높이가 여러 다른 지점들이 생겨서 그렇죠. 오히려 공간을 쓰시면서 더 다양하게 공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의 집들은 각 구성원의 취향과 의견,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전혀 다른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돈보다 공간 그리고 사람을 생각한지 그래서 우수상을 드립니다. 톱으로 같이 사는 공동체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이 건축적인 아이디어가 결국은 이들의 끈을 좀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저기가 대문이면 이제는 내 방에 들어갑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복도 공간을 저렇게 같이 뭔가 장식을 해도 하나의 공용으로 꾸미는 거잖아요.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어떤 다가구 주택의 모델이다, 여기는.